어? 지금 시간은 장어 먹을 시간. 네, 사계리 두 번째 맛집에 도착했습니다. 보양식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름? 장어! 바다장어의 세계로 빠져봅시다! 여기는 이렇게 메뉴가 딱 단촐하게 딱 두 가지 있어요. 장어탕과 그리고 여기에 대표 메뉴라고 할 수 있는 장어 덮밥. 이 한약재를 한 15가지 정도 같이 푹 구우셔서 만드신 정말 말 그대로 보신탕. 반찬도 이렇게 단촐해요. 근데 요거 보세요. 사장님이 저기서 계속 막 이렇게 뭐 굽고 있더니 구웠어. 이 멸치 어떻게 먹냐고요? 이렇게 먹지요. 바다장어. 국내산 바다장어로만 사용하는 그런 전문점입니다. 와, 이거는 탕은 말아야지. 오동통한 장어 하나 턱 올리고 멸치와 함께 먹어볼까요? 와, 이 멸치가 어떤 느낌이냐면 처음에 들어올 땐 아삭하면서 이 국물들을 싹 빨아들이면서 더 감칠맛 나게. 역시 멸치 천연조미로. 네, 다음은 제가 그렇게 먹어보고 싶었던 장어 덮밥입니다. 장어 한 마리가 통째로 한 그릇에 수북하게 들어갔습니다. 달달하고 짭조름한 장어, 여기에 양파 볶음까지 야무지게 비벼 먹으면 쌍두스가 떠들려오죠. 와, 정말 훌륭합니다. 그냥 다 부드러워. 보들보들 보드라움이 그냥 너무 부드러워. 이 달달한 이 콜라보가 너무 좋아. 사계리 두 번째 맛집에 도착해서 정말 맛있는 장어 요리를 맛보게 됐습니다. 정말 장어 덮밥도 물론이고 장어탕도 역시 정말 힘이 불끈불끈합니다.